4월 10일 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아파트 투유 사이트가 검색어에 랭크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투유 어떤 사이트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사이트라고만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투유라고 하니까 뭔가 로맨틱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청약 네. 사이트입니다. 아침부터 계속 그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었는데요. 인터넷 아파트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 투유가 이 금융 결제원이 운영하는 그런 청약 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덕구 고덕동의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아파트 1, 2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아침부터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접수는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틀간 청약을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입주는 오는 2017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랑구 신내동과 은평구 진관동을 비롯해 또 동탄, 부산, 서면 등의 청약 당첨자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당첨자 확인은 발표일부터 10일 동안 당첨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인기 비결이 뭘까요? 네, 뭐 주혜 씨 같이 아파트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네.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청약하셨나요? 아니요. 요즘에 네. 시가려면 어느 정도 미천을 마련해 두셔야 된다는 그러게요. 점. 큰일입니다. 네, 남자친구도 없지만 네. 정말 큰일입니다. 빨리빨리 준비하시길 기대를 네. 해보고요. 이 인기의 비결은 이렇습니다. 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이 3,658가구의 대단지 입구 이 중에서 1,114가구가 일반 분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 분양에 그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84제곱미터에 759가구, 또 97제곱미터에 278가구 등이 분양이 되는데요. 일반 분양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방문을 하면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이트 이용 방법을 좀 알아야겠죠. 네, 이 아파트 투유 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신규 주택에 대한 청약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회원 가입이 없이도 이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공인 인증서만 있으시면 바로 간편하게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그러게요. 네, 또 신상 정보와 청약 통장 개설 은행, 또 청약 통장 개설일, 납입금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원클릭만으로도 이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 빨리 익혀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 내 집 마련이 급하신 분들은 아파트 청약 신청에 이 사이트를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